After Effects는 트래킹 기능이 있어갖고 바지에다 트래커를 갖다 딱 하면은 다리가 움직일 때마다 예, 키프레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것도 가능한데 뭐 그거 하자고 또 After Effects는 더 오래 걸리고 조금 네 우리가 지금 그동안 안 보셨던 그런 그 로버 키프레임이라는 거가 있어요. 또 그거는 패스를 따라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한 이제 그런 또 키프레임을 따로 배우셔야 되고요. 자, 이렇게까지만 만들어 볼게요. 자, 마지막이요. 자, 이제 마지막. 요 정도까지는 가져야 네. 그 여러분들 그룹 프로젝트 하면서 요런 기법들도 한번 네, 사용을 해보세요. 다섯 개 이렇게 하면 이제 아예 없어지면 되겠네요. 그렇죠? 자 이제는 뭐 바깥으로 다 나왔으니까 이 정도까지 싹 막아놓고요. 요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그죠?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서 사람이 지금 우리 T프레임 처음에 시작했었던 게 예,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네요. 그죠? 자 보시고 이렇게 한 칸 더 가면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을 했는데 보면 여기서 한 다섯 프레임 바깥으로 이제 왼쪽 거를 또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. 그죠? 왼쪽 거는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할 땐 이렇게 시작을 하고 네 이렇게 이렇게 네 뭐 시작하는 거 따로 만들 건 없겠네요. 그죠? 이렇게 다섯 개 키프레임 바깥에서 나타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단은 제가 만들어지는 아웃프레임까지 작업을 합니다. 여기서 보시면은 네, 이렇게 따라가면서 없어지는 거는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자 여기다 이제 뭐를 해야 돼? 밑에다가 대금만 갖다가 넣으면 되겠죠? 자 다른 영상 뭐가 있을까요? 뭐 네, 이것도 할게요. 네, 우리 봤었던 이 영상을 갖다가 밑에다 갖다 깔아놓으면 여기 이 부분에 영상이 이렇게 트랜지션 효과가 나타납니다. 그렇죠? 뭐 제가 지금